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운환 민주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해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발언에 대해서 유감의 뜻은 밝혔지만 사과는 거부했습니다. 황 의원은 고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에서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들을 정부에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오늘 알고 봤더니 이 개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는 나온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때 아닌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고 한동훈 장관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국회 예결위가 파행이 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자, 김어준, 황운하 의원 등을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렇게 지칭을 했고 황운하 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입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은혜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사자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 잠깐 성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사과할 뜻이 없다고요? 한동훈 장관께서 사과하지 않으면 퇴장을 명령하시고 계속해서 정책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의 답변으로 인해서 예결위 진행에 큰 차질이 초래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장관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한 데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사과는? 사과는 사과하는 건 옛날에 틀린 사람들이 해야죠. 네, 어제 한동훈 장관의 음모론자 발언, 이 계기가 있었습니다. TBC 라디오 진행자죠. 김어준 씨가 이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부 동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서 비롯된 겁니다. 한 장관은 이 대담 등을 이유로 해서요, 근거로 해서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 이런 발언을 했던 건데요. 자, 송건범 부장님. 어제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조수진 의원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네. 답변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면 폭발한 거죠. 지금 국회에서 예결위도 그렇고 법사위도 그렇고 계속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그 계속 퍼붓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어제 세월의 그 참사 문제, 그 이태원 참사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네. 마치 이태원 참사도 그 한동훈 장관이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그래서 마약 그 단속을 하느라고 다 나가버렸기 때문에 마치 그 질서 유지를 못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국민적인 참사를 몰아붙이니 한동훈 장관이 이 폭발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직업적 업무론자 또는 뭐 정치 장사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네.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일들도 그렇지만은 그 전에 뭐 서울시장 선거 때부터 뭐 생태탕부터 계속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때 일종의 그 확인되지 않은 그런 뭐 가짜뉴스 비슷한 것들을 퍼뜨렸다. 자, 그래서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황운하 그 의원은 경찰 출신입니다. 네. 경찰 출신이라서 그때 검찰의 검수완박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예. 부르카 시켰을 때 상당히 거칠게 그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마치 어떤 검찰이 거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예.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계속 해왔다는 의미에서 이 직업적 업무론자 또 정치 장사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국회 예결을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둘러싸고 어떤 말들이 오갔는 건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이 황당한 주장 김어준 씨가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하고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빨려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폄훼하고 정치적으로 모략하고 동료 의원을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국무위원의 발언은 경악스럽습니다. 이건 위원장님이 묵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폄훼, 정치적 모략, 국가적 참사 기간에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사태를 막을 수 없었다? 이거야말로 폄훼고 정치적 모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업적인 음모론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만듭니까? 강력하게 엄중히 경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 특정 방송인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음모론적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거기에 부하 내동하는 이 정치인의 행태를 갖다가 지적하고 비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운하 의원을 향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셨다면 국무위원으로서의 품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야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실관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변진 의원은 뭐 국무위원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은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신지호 의원님. 네. 어제 논란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이거는요, 서로 입장 차이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양쪽에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국회 모독이다, 또 국민 모독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과거에 대통령 모독죄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예. 이게 권위주의적 뭐다, 오히려 정치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예.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국회 모독, 대통령 모독죄도 없는데 국회 모독죄는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도 좀 실언을 한 게요. 예. 예, 이 국무위원으로서의 뭐 품위에 걸맞지 않은 표현이다. 그럼 국무위원이 지켜야 될 품위가 있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도 당연히 지켜야 될 품격과 품위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는 말이 오아야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 두껍다. 이 우리 속담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지. 이 네. 상권 분립의 정신은요, 국회의원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자신들이 정부의 대표돼서 마치 정부 위에서 뭐 윗사람의 아랫사람을 보는 듯한 그런 무슨 잘못된 착각하고 있는데요. 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은요, 동등한 눈높이, 동등한 위치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이 저 김어준 방송 나가서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했는지, 79명이 투입돼서 137명 중에 79명이 마약 단속하라, 이거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든요. 허위사실에 입각해갖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그 음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말을 저는 받아도 싸다.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이 김어준 방송 나가서 가짜뉴스로 퍼뜨린 거는 괜찮고 네. 그리고 저렇게 한동훈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응대하는 과정에서 난 직업적 음모론자는 뭐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뭐 이중잣대죠. 네. 자, 그럼 김어준 씨와 민주당 황운하 의원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해서 어떤 대화들을 주고받았는지 한번 보시죠. 의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79명 투입됐다는 거거든요. 137명 중에서도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거 아닙니까 혹시? 엉뚱한데 신경 쓰느라고. 마땅히 관심을 가졌어야 될, 마땅히 예견했어야 될 위험 요소를 예측하지 못했다.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봅니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이고 범죄와의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죠.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검찰 주도 분위기로 전국을 끌고 가려는 거죠. 네, 방송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약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마약과의 전쟁 선포가 사법경찰관의 대대적인 마약 수사, 마약 투입에, 마약 단속 투입에 들어감으로써 이태원 참사의 한 원인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건데요. 자, 이승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좀 국무위원으로서 좀 흥분하지 않고 감정 절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어떤 모 국회의원을 향해서 정치 장사한다, 정치적 음모론자라고 한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들이 마치 국회가 우위에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국회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상 이제 허위 사실이냐,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용산경찰서를 포함한 이태원에 경찰들이 137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50명 또는 70몇 명이 마약수사 범죄를 위해서 투입됐다고 해요. 그러면 안전과 치안에는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지 않았냐, 일단 이런 의문이 들고요. 실제 마약에 50명의 경찰들이 병력이 투입됐다 할지라도 그 당시 현장에서 사람이 밟혀서 넘어져서 사망할 정도의 상황인데 마약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찰 병력들이 빨리 상부에 보고를 해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마약 수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안전질서 유지에 전념해야 될 것 같다. 전환시켜 주십시오. 이런 보고가 되고 이런 지휘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내려오기 때문에 아, 경찰들이 모두 한동훈 장관의 마약 수사 범죄에만 집중해야 되구나. 대통령이 마약 수사 범죄하라고 하니까 거기에만 집중해야 되구나. 대통령실의 안위가 걱정되니까 집회에 있어서 경찰 병력을 거기에 다 투입돼야 되구나. 이런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작 이태원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희생되고 참사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찰 병력을 빨리 파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왜 경찰들이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는지 또는 검찰들이 한동훈 장관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지 네.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제가 팩트로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잠시만, 일단 하시고 가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팩트 하시는데 기사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팩트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고 네, 정리만 좀... 제가 본 기사에는 50명이 마약범죄 수사에 네. 투입됐다. 이렇게 제가 137명의 구체적 내역을 정확하게 다 파악해왔습니다. 예. 이태원 파출소 32명, 그다음에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9명, 교통과 26명, 112 상황실 4명, 형사과 50명, 여성청소년과 4명, 그다음에 외사과 2명과 관광경찰 10명인데 예. 마지막 두 개는 서울청에서 서울경찰청에서 네네. 지원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숫자 다 합쳐보면 137명입니다. 예. 근데 지금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죠? 137명 중에 79명이 마약 수사하러 나갔다. 예. 이게 틀렸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이 숫자가 틀린 예. 숫자라면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요 얼마든지 정보 접근권이 있고요. 제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저도 이런 숫자 지금 파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런 그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하려면 제대로 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어디 여기 마약 뭐 79명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억지를 부리니까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그런 그 반격을 당해도 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딱 붙이면요. 예. 외사과에 나갔을 수도 있고요. 뭐 형사과에서도 나갈 수 있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마약범죄 수사대가 아니어도 네. 서울청과 용산서라든가 여러 가지 경찰들이 연합해서 공조해서 나갈 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박사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예.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마약 잡는 형사 따로 있을 거고요. 교통 정리하는 경찰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형사로 알려져 있는데 마약 그 수사하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의 역할과 또 이 교통 정리하는 것도 인파 정리하는 거. 이 차별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경찰 자체에서 이날의 할로윈 인파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들은 뭐 지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렇다면 만약 거기서 심각한 마약 범죄라든지 다른 사건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그럼 경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린 부분을 통제하지 못했다. 아예 그 생각을 못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비판받을 점이 있습니다만 다만 이게 마약이라는 것 때문에 이걸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들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모욕이다. 이렇게 즉각적인 한동훈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만 한 장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보시죠.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음해를 받은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사자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함으로 잠깐 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 그릇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그 발언의 취지가 뭔지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운하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요. 방송에 나가서 했던 통역 음해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식의 음모론 제기는 누적되어 왔습니다. 저는 사과할 뜻은 없습니다. 사과할 뜻이 없다고요? 네.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하셔야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까? 제 발언 때문에 이 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 번복할 의사는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 특히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과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사과하시죠. 유감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유감을 표명했으니까 저기 이 정도로 일단락을 하고 그렇게 모욕을 느끼셨다면 개인적으로 푸셔야죠. 공적인 부분에서는 부적절했다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사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저의 답변으로 인해서 예결위 진행에 큰 차질이 초래된 점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한 장관 뭐 회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오늘 법무부 대변인을 통해서 어제 유감 표명한 건 예결위 진행에 대한 부분이었지 내용에 대한 발언 내용이라든지 이걸 취소한다거나 여기에 대한 사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요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서울경찰청에 모욕죄 혐의 등을 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보도가 막 들어왔습니다. 모욕죄라고 했네요.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지금 보도가 막 나왔습니다. 자, 박수미 전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에서 좀 아쉬움을 느낍니다. 만약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황운하 의원이 방송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바로잡고 싶은 부분이 있었더라면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이지 지금 사실 황운하 의원이 저 자리에 저는 안 계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리에도 없는 의원을 소환하셔서 굳이 저렇게 말씀을 강하게 하셨어야 됐나. 사실 직업적인 음모론자라는 발언은 국무위원으로서 그 입법부에 있는 의원들에게 하기에는 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장관들에게 하는 발언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하는 정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저 발언 때문에 몇 시간 동안이나 이제 정회가 되면서 국회 일정이 좀 늦어지는 문제들도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셨지만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최단비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네.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결위가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파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예를 들면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 아니면 또 김우겸 의원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국감이라든지 다른 방송을 통해서 네. 한번 이제 얘기를 이제 이거는 한동훈 장관의 표현인데 얘기를 한번 던져놓고 대면되고 말면 말고라는 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 팩트체크라든지 어떠한 사과나 제대로 된 그 상황의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아까 이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의 얘기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아니라 음모이고 음해이고 이것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직업적인 음모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터무니없는 인과관계가 전혀 네. 인정되지 않는 음해를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피해자로서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황운하 의원은요. 소영웅주의 그리고 뭐 관심종자 이렇게 관종이라고 하는 뭐 속어입니다만 이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이런 표현을 한동훈 장관을 향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이 천박함을 이어가던 중이라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 장관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 접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관이 도둑이 재발저린 격 아니냐 이렇게도 언급을 했다는데 한번 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무슨 근거로 저를 향해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망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사실의 기초에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도둑이 재발저린 격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현행법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당장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한동훈 장관을 해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황운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 장관 오늘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이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민주당에서 지금 사과 안 하고 있다고 국민 모독이다, 국회 모독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과는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죠. 네. 그리고 오늘 예결위에서는요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돼야 된다 이런 작심 발언도 했는데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좀 온라인에서 마구잡이로 그 양산되고 유포되는 가짜 뉴스 음모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법으로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가짜 뉴스 퍼뜨린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누굴 겨냥한 듯한 그런 말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규정을 했죠. 저는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 야권에서 퍼뜨리는 가짜 뉴스나 괴담이 상당히 그 수준이 상당히 수위가 벌써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가짜 뉴스 같은 것이 지금 쭉 뭐 기억을 해보시면은 그때 뭐 그 딸과 관련해서 뭐 이모 교수 이거로 뭐 이모 교수 뭐 이렇게 이야기한 데서부터. 그리고 최근에 다시 최근에 뭐 청담동에서 뭐 신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 그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인터넷 유튜버 매체와 같이 서로 공유를 해서 뭐 협업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퍼뜨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러던 와중에 다시 이것을 전혀 좀 엉뚱한 이 마약 수사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마약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네. 물론 거기서 그 급한 상황이 일어나면은 거기서 뭐 대체 역할을 할 수는 있겠죠 경찰이니까 그렇지만 마약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예. 경비 인력을 그만큼 넣지 않았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 경찰 수가 얼마인데 그런 걸 가지고 또 방송에서도 현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것은 그 한동훈 그 장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것이 대풀이가 되는. 그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김어준, 황운하 이 두 사람을 겨냥해서 했지만 지금 민주당 야권 전체가 본인을 겨냥해서 그 전에 김남국 의원부터 예. 김의겸 의원 계속 이렇게 본인을 겨냥해서 터뜨리는 거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야기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뭐 어제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많은 분들이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단속에 치중하느라 참사 막지 못했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마약 수사를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혹시나 경찰이 마약 수사라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너무 슬픕니다. 한 도시에 수도에 대통령실 인근에서 길거리를 걷다가 150명이 넘는 청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님 해주신 말씀 있으면 해주셨습니다.
의원님도 법무부 장관이 저거에 대해서 인과관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장관님께 요구했던 또는 원했던 답변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마약 형사하고 저에게 지금 질문하실 시간은 아니에요. 예, 마약 형사하고 그럼 아니, 말씀하실 거면 제 시간 뺏지 마시고요. 감사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마약 형사와 감사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저 제가 답을 드려야죠. 아니 본인 할 말은 다 한다. 그런 식의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네.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는 답변도 안 하시면서 오히려 저에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제 문제도 맞지 않고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니, 질문을 하려고 제가 부르신 거 아닌가요? 자. 마약 형사와 경비, 경계, 교통지소 유지하는 형사는 완전히 분리돼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이런 식의 괴담 수준의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자, 한 장관님께 괴담 수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담당하고 경비하고 경계는 좀 다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자, 이승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를 좀 모르겠어요. 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서로 간의 의견도 교환하고 장관으로서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면 되는데 너무 흥분해서 말을 하고 상대방을 너무 자극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마약 형사와 경비, 경계, 교통질서, 형사 당연히 구분될 수 있죠. 그런데 이태원 참사 현장에 50명의 마약 범죄 수사단들이 만약에 대기했다고 쳐요. 그런데 마약범죄 수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당연히 교통질서라든가 경비에 경비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싶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러한 참사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주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그냥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도 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좀 황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동훈 장관은 국무위원이지 여당의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마치 여당의 국회의원이 야당의 국회의원과 다투는 모양새인데 지금은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보다는 담담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게 맞다 생각되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특수부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고 상당한 수사를 많이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질의하면서 상당히 위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내부에서 검사들도 네. 한동훈 장관에게 편하게 보고하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법무부 내에서도 저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부하 직원들도 굉장히 어렵고 소통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허위 사실로 의혹 제기를 하다가 이제 팩트에서는 도저히 당할 저기가 없으니까 재간이 없으니까 이제 답변 태도라든가 발언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또 시비 거는 그런 모양새인데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경찰은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경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설령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 강화하라. 그걸 어디다 경찰청장한테 지시 내렸습니까? 검찰청에 지시를 내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인천검찰청이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거기 또 무역 항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이제 마약이 드나드는 예. 그러니까 그 인천검찰청이 이를테면 검찰 내에서는 그 마약 중점 그 청이 됩니다. 그런데 지시를 한 거지. 아니 이 정부의 기본 작동 원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한 장관이 그 마약 단속 지시한 거랑 경찰이 움직인 거랑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대체 네. 저 황운하 의원은요. 더군다나 저 경찰 출신 아니 경찰 고위 간부 출신 아닙니까? 그 황운하 의원은 그 자기 경찰 그 간부 시절에 그렇게 일했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좀 갖다 붙일 걸 좀 갖다 붙여야 되는데 네. 그리고 지금 서울경찰청에요. 마약수사대가 있어요. 이게 일선서에는 마약 전담 인원이 없습니다. 네. 서울경찰청에 마약수사대, 마수대라고 있는데 여기 전체 인원이 38명이에요.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그 저기 제기해 놓고 안 되니까 이제 뭐 답변 태도가 뭐 네. 이런 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한동훈 장관과 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이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놓고 또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보시죠. 그 대통령이 왜 지금 대검의 사고 대책 본부를 그렇게 꾸리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좀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대검은 예. 그냥 자체로 이미 그 당일날 사고 대책반을 꾸린 거거든요.
제가 그런 대통령실에 좀 명확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그 지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시가 없었다라고 보고 통상에 아니, 이제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시가 없었는지 그 불분명하니까 그 낮고요. 아니 없었어요, 그냥. 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통상 어떤 이런 대규모 참사나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검의 사고 대책 본부가 꾸려지는 경우가 거의 이례적인 것 같더라고요.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 용산 사고, 세월호 사건 전부 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었거든요. 수사권을 박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는 없죠. 검수완박이 됐으니까 대형 참사에 대해서 수사본부를 대검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대검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만 법이 바뀌면서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본부는 못 만들었다 이런 대답이 왔는데 뭐 수사권과 관련 없이 이런저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 장관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최남 변호사 이게 뭐 사실 대형 참사를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안 했으니까 이제 대형 참사를 뺐겠죠. 그 당시에는 여당과 야당이 뭐 합의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의 질문은 뭐냐면 왜 이러한 대형 참사에서 이 대검과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지 않느냐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현재 법에서는 검찰이 경찰과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영장 단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제도상의 이제 뭐 의견을 서로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이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은 직접 수사를 못하는데 그럼 계속해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뭐냐 하면 경찰이 이번에 있는 이러한 그 사고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셀프 수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경찰 스스로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초동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의 사고가 어떠한 원인으로 났고 책임자는 누구인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검수완박,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우리는 네. 합동수사본부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만약에 경찰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경찰 자체의 조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계속해서 검수완박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네. 지금 이번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와서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어느 정도 이제 복구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복구를 좀 했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제 와서는 검찰 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왜 세우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는 네.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야당의 어떠한 딜레마가 아니냐 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사권 놓고도 좀 충돌이 있었는데요. 다만 한동훈 장관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의 참담한 마음은 밝혔습니다. 한번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그런 강제 중에 한 분인데 대통령께서 사과하셨으니까 소관 책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사과의 말씀을 한마디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사실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사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과의 말을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예, 그게 좋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고요. 저는 사과드립니다. 예, 진상규명이 저는 무한 책임을 지는 첫걸음이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정부에서 사고, 뭐 사망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좀 있었죠. 한 장관은 피해자나 희생자가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죠. 맞습니까? 희생자가 맞습니까? 저는 이 참사 앞에 두고 뭐 말 가지고 그러는 것은 국민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처음부터 피해자는 표현을 썼고 희생자도 표현을 썼고 그랬거든요. 사망자 법적으로 사망자가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피해자이자 희생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야당 의원들과 거칠게 충돌을 했습니다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또 국무위원으로서의 입장을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성민 전 비서관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애초에 사고, 사망자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으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입장처럼 나갔던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것은 결국에는 국민의 그 슬픔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단어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그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냐, 이 용어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에 대해서 뭐 희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하신 거는 이제 국민의 마음을 생각하시는 공직자로서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만날 때마다 사사건건 부딪히는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민주당 의원. 어제 법사위에서 또 청담 등 술자리 의혹을 놓고도 또 충돌을 했습니다. 화면 일단 보시죠. 이 마약과의 전쟁에 예, 어떤 시발점, 그리고 장관 아닙니까? 경찰이 마약 성과하는데 저랑 질문입니다. 의원은 맨날 이렇게 던지고 그냥 마시잖아요. 경찰이 검찰하고 서로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 스스로 검찰에 보다 더 좋은 실적을 하기 위해서.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 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질 텐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아니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매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 위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매번 이런 식이 있잖아요. 매번 어떤 거 던져놓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그냥 언론에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 제가 또 왜 사과해야 합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장관이 역공하는 그런 방식이 돼버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동훈 장관의 저런 답변 이제 태도, 예. 태도를 보고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어떻게 국무위원이 저렇게 따박따박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좀 다른 분위기거든요. 보통 국회의원들이 몰아치면 장관들이 그냥 대충 고개를 숙이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그만큼 지금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이 공격이 윤석열 정권 자체를 공격하는 그런 인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이 공방에서 이 본인이 불리한 것에 지금 빠지면서 답변을 안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지금 그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했다고 하는 그 더 탐사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걸 계속 진실과 관련 없이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김의겸 의원이 그것을 같이 협업을 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게 지금 거의 뭐 가짜뉴스라고 밝혀지면은 국회의원으로서 입장을 밝히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 사과를 해야 되냐면은 김의겸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청담동 술집 그 일에 대해서 네?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사용한 데 대해서 사과하면 나도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뭐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러는데 예. 본인이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기자 출신이니까 네. 이거 가짜뉴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예.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사과를 요구를 하는데 본인이 사과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말이죠.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또다시 이 청담동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보시죠. 술자리 의혹 제보자는 다섯 가지 공개 질문을 통해 증거를 대고 있음에도 현장에 있었다는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강한 부정만 할 뿐입니다. 만약 지난 7월 19일 심야에 청담동 술집에 가지 않았다면 당시의 행적을 밝히면 해결될 일을 왜 해명하지 않고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그날 심야에 청담동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자,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야기를 했느냐? 이 제보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죠. 뭐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이 사람이 요즘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대통령 목소리 있으면은 인정할래. 아니면 뭐 반경 얼마에 뭐 경호가 있었으면 또 그걸 인정할 것이냐. 이런 식의 한 다섯 가지 사항을 던졌거든요. 그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같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자, 이승우 변호사, 민주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위 의장이면 굉장히 중요한 당직자잖아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해 보면 일단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술을 안 먹고 집에 늦게까지 안 간 적이 없다고 하니까 예. 없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대통령실의 어떤 반박은 조금 약하다고 보여져요. 왠지 한동훈 장관과 결이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술자리 유혹 제보자가 명함을 공개하면 되겠느냐 또는 누군가의 목소리를 나온 녹취록을 공개하면 되겠느냐 예. 경호 라인을 보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걸로 봤을 때는 네. 그날 그 장소가 아닐지라도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회장 등과 여러 명이 술자리를 예. 함께 했을 수 있겠다 이런 추론이 좀 가능해 보이고 네. 정책위 의장이 저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들은 굉장히 지금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네. 이 부분도 아 설마 뭐 대통령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을 먹겠어? 설마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과 술을 먹고 이런 얘기들을 술집에서 나눴겠어? 이럴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설마가 예. 또 사실관계로 밝혀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도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정책의장 이야기는 7월 19일 날짜를 또 특정을 했어요. 그날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그날 동선 뭐 여러 차례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한동훈 장관은 모르겠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퇴근하는 시간에 그 당시에 집회를 하고 있던 분들이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밤에 다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시 한 11시 가까이 자택으로 사저로 들어갔다는 것까지는 일단 확인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인용한다는 거는요. 예. 자신도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바이든 대통령 차량을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차량이라고 또 헛발질을 했는데 자기는 그냥 인용한 것 뿐이다. 그 인용을 자기가 맞다라고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 석자 있는 SNS에 그걸 저기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김성환 정책위 의장. 또 제1야당, 거대 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이분이 지금 허위 폭로에 지금 가세를 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얘기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공식적인 의견이다. 저는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저기 무슨 그 제보자의 다섯 개 대통령 그 음성이 녹취된 게 있으면 그냥 까면 되지. 그걸 까면 인정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뭐하러 던지죠? 그냥 바로 예, 예. 까면 되잖아요. 뭐가 무서워서 그걸 못 갑니까? 뭐, 아니, 그 인정할 겁니다라고 하는 답을 받고 그 깎아야 됩니까? 그럴 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예. 그리고 저기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 술자리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술자리에 네. 있었던 첼리스트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 본인은 남자친구라고 그러는데 그 첼리스트는 남자친구 아니다. 스토커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현장에 있지도 않는 사람의 저런 얘기를 듣고 네. 공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뭐 예. 그거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럴 자유는 있지만 네. 저게 이제 허위로 드러날 경우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예.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제보자 측에서 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대응 안 하면 자신도 안 까겠다 뭐 이런 말도 좀 했더라고요. 그것도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 상황에서 어떤 그 뭐 문제를 계속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주도권은 본인에게 있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게 이 다섯 가지를 대답을 하라는 건데 대통령실에서 그것을 대답을 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거기 대답을 하면은 거기에 또 말려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 이 저는 최근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아 그래 그날은 아닐 수 있어 다른 술자리에서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네. 아 윤석열 대통령 그 술 뭐 좋아하는 건 다 알죠. 그럼 예. 다른 술자리 있었겠죠 물론 있었는데 그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했던 게 새벽 3시 심야까지 첼리스트가 반주를 하는 가운데. 예. 그, 뭐, 노래를 부르면서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도어 스태핑을 했고, 또 그 자리에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있었고, 그러면 네네. 엄청난 이해 충돌이 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딱 그 예. 논란을 던져놓고, 그것이 진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니까는, 아, 그럼 다른 숫자리도 있었겠지. 이렇게 가는 것은, 그것은 네. 그 국민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제기했던 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 부분이었어요. 7월 19일 새벽 밤부터 7월 20일 새벽 3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이 이야기가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던 부분이죠.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맞춰서 인과관계라든지 뭐 사실적인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면 좋겠는데 지금 장소도 아직 특정을 못했습니다. 더 탐사 측에서는 이제 거의 찾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알만한 사람은 대충 어딘지 알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장소가 어딘지는 아는데 그 장소에 서른 명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장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책위 의장까지 다시 한번 이 청담동 논란을 제기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수사가 돼서 사실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고 제보자가 갖고 있다는 증거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야 뭐 대통령이 만약 그 목소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8억 원대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도 적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대선 자금이란 그런 취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은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창작소설 절필시키겠다 이런 입장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유동규, 남우 이런 분들 다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같은 대선 자금 관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어떻게까지 수사를 할지 그게 또 관심인데 일단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대선 자금 관련한 혐의로 구속 기소 8억 원대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았던 풍산계 이걸 다시 정부에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TV조선의 단독 속보에 따르면 양산 사저에서 이미 대통령 기록관실에서 입수를 해서 다시 그 풍산개 두 마리를 받아서요. 이 경북대의 지금 병원에 동물병원에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며칠 동안 상태를 살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한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이 반대해서 이 퇴임 6개월이 지나도록 이 풍산개를 기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 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오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잖아요. 위탁 기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시행령을 바꿔서 키울 수 있게. 시행령을 바꿔서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게 지금 시행령이 결정이 안 됐답니다. 그럼 시행령을 정부 여당에서 빨리 만들어서 주든가.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습니까? 위탁하는 거야 뭐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말씀. 제가 보기에는 법제처에서 저희는 그 네. 위탁 규정만 놓고 그 다음에 그런 규정일 때 뭐 꼭 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안 한다 그런 거는 보통 시행령에 잘 안 넣어서. 대통령 취임 기간 중에는 본인이 부담했는데 퇴임한 후에는 국민 세금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나라 어른이시고 하니까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네티즌 사이에서는 개 세 마리도 책임 못 지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었냐 이런 한탄이 있습니다. 토사구팽이 아니고 견사구팽 시킨 거 아닌가. 부처 지금 협의 중이니까 좋은 네.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자, 이 논란에 오늘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참전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윤 대통령이 풍산개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맡아 키워달라고 했다. 자, 그리고 이전부터 인연을 맺었던 개인 소유의 반려동물이 아니라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 국가가 맡아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 위탁했을 때 뭐 해주기로 했던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최남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얘기는 처음에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갈 때 윤 대통령이 이 풍산개 세 마리를 계속해서 좀 위탁받아서 키워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관련된 비용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비용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안 되고 있고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본인이 계속해서 풍산개 세 마리를 위탁받아서 키우기에
경우에는 좀 책임감이라든지 부담이 있으니 다시 원래 대통령 기록관이라든지 국가로 보내겠다라는 것인데 근데 저는 여기 대목에서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에서 이것이 네? 현재 대통령실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생각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법이 지금 제대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에서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 대통령 기록관이에요. 여기와 다른 정부 부처에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협의가 안 된 것이 대통령실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대기 비서실장도 아니고 그럴 이유가 네.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예를 들면 풍산계 세 마리를 더 이상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못 맞겠다라고까지 하는 것은 네. 이른 이해가 가능하지만 예. 여기에 그 이유를 대통령실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니까 현 정권과 예전 정권이 마치 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역할이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제 오해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김대기 비서실장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러한 이 그 법의 개정을 좀 더 조속히 이루어서 계속해서 위탁을 가능하지는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것이 전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은 그거더라고요. 이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빨리 안 올렸다. 그걸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반대한 게 아니냐 이런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협약서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날인가요? 대통령 기록관실과 문 전 대통령 측이 협약을 맺어서 이 풍산계와 관련된 걸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근거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 대통령 기록관에 계시는 분이 문 전 대통령이 또 임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편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분들끼리 이제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걸 지금 윤 정부에서 약속한 거 왜 안 지키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냐 이런 지적을 또 일부에서는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약속해놓고 왜 윤석열 정부에다 그 책임을 맡기느냐 이런 건데 뭐 정부는 뭐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누구다 할 건 없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이 비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반려견 키우는데 사료도 들고 뭐 아플 때 병원도 가야 되고 또 지금 보면 사육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성준 의원이 좀 화를 냈어요.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리고 실장님, 풍산계 문제와 관련해서도 답변 똑바로 하세요. 제가 뭘... 문재인 대통령이 사료값이 아깝다고 반언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얼버무리지 말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안 했잖아요. 그 그러니까.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다시 얘기합시다.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저도 문 대통령 저도 잘 알아요. 대통령이 외국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개인의 선물입니까? 국가의 선물입니까? 국가의 선물이죠. 그래서 그게 국가 기록물, 그게 국가 기록물로 돼 있는 거죠.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통령 기록물이죠? 예. 대통령 기록물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국가가 분양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쪽을 잘 아는 국정기획수석이 대신 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 기록물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약속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약속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뭐 협약서나 있긴 있어요. 그걸 해주겠다. 그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떠나기 전날 이제 협약서를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위탁이라는 게 이 기관에 이제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전직 대통령은 기관으로 볼 거냐 뭐 개인으로 볼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 좀 있습니다만 자, 이승우 변호사. 이 논란이 왜 이렇게 불거지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이태원 참사 기간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받았고 이 풍산계는 그냥 개가 아니라 평화의 상징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소유물이고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리할 수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개를 관리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리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간단한 문제이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지만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개정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주는 게 A고 원칙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6개월 이상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이것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는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화가 났던 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혹시 뭐 이건 추측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개에 대해서 세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 상징적인 측면에서 그런 네. 그런 우려가 있고요. 예, 예. 저는 원칙은 원칙대로 하는 게 맞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네. 향해서 사력값 아까우니까 그렇다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좀 국회의 어떤 수준을 네. 낮추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좀 비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통령에 대한 선물과는 달리 생명이 있는 동물 아닙니까? 반려견. 우린 뭐 가족같이 생각하고 같이 집안에서도 같이 생활하는 그런 반려견인데 동물을 그러니까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이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윤석열 비판하는 단체의 또 대표이기도 합니다. 촛불 단체 대표인데 솔직히 황당하다. 문제는 법적으로 이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것에 있다. 자, 국가가 문 전 대통령에 줘서 키우지 못하게 하는 거는 뭐 못하고 맡기는 물건처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문 전 대통령도 이 생명체 관점에서 보면 좀 짜증나는 논리다. 이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문 전 대통령 책임을 뭐 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짜증난다.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중요한데 이게 안 지켜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선물 받았을 때 이제 올린 글이 있어요. 관저에 이제 가족이 됐다 그랬고 지금까지 키워온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도 아 뭐 키울 수 있으면 키웠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도 서로 간에 오갔잖아요. 생명이라는 생명체이고 사람과의 공감이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뭐 이른바 파양을 당했을 때 뭐 이게 좀 파양이라고 그랬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있던 사람과 헤어질 때 그 스트레스가 반려견도 굉장히 크다 그러는데 이걸 아신다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뭐 좀 그냥 데리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청와대의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는 저 사료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뭐 사육사 비용을 어떻게 했는가 이걸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탁현민 전 비서관이요 올 3월 30일인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때 김정숙 여사 그 옷 의상 비용을 예. 특활비로 쓴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건 택도 없는 얘기다. 대통령은 개 사료값도 본인이 직접 부담하신다.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를 해봤거든요. 네. 한국일보 2018년 11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이 2018년 9월에 고미와 송광이 두 마리를 김정은으로부터 선물 받아갖고 오십니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게 국유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왔는데 새끼가 7마리가 새로 태어납니다. 근데 그 고미와 송강이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 그 지금 양산사저 말고 옛날 양산사저부터 기르던 마루라고 하는 풍산견이 있어요. 네. 그 풍산견이 수컷입니다. 그 수컷과 이 고미 사이에서 7마리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름다운 강산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다운이만 남고 6마리는 딴 데다 이제 그 보냅니다. 근데 이때 비용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요. 예. 새끼들도 국유재산으로 분류를 했어요. 새끼들도. 국유재산으로 분류해가지고 이 새끼들 사료값도 다 청와대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사가. 이 네. 기사가 오버가 아니라면요. 이때부터 이 예산이 잘못 사용된 거예요. 지금 곰이, 송강이, 다운이. 근데 오늘 두 마리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다운이는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네. 그 새끼는 국유재산이 아닙니다. 그 김정은에게 받았던 두 마리만 그건데 네, 네. 벌써 청와대 때부터 이렇게 그 예산으로 이거를 사료비 뭐하고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끊기니까 그게 끊기고 뭐 이런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청와대 시절에 본인이 부담해갖고 했는데 지금은 왜 그, 저, 국가 세금 달라고 그러냐. 그게 아니고 청와대 네. 시절부터 이렇게 해왔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탁현민 전 비서관이 이야기했던 거는 그 사저에서 청와대로 들어갈 때 같이 이제 데려갔던 반려견, 반려묘 이 부분에 대한 사료값은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취지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 선물 받은 두 마리는 국가 소유가 맞습니다. 근데 새끼까지 같이 그렇게 했는지는
확인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요. 그 사실은 확인해 볼 텐데. 자, 그래서 이게 돈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치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좀스럽고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박성민 비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사실 평산마을 비서실 측이랑 좀 소통을 했습니다. 예. 이 문제랑 관련해서. 그래서 네. 결국에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어쨌든 국가 기록물. 그러니까 생물이기는 하지만 네.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이 고미와 송강이는 국가 기록물, 즉 문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소유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라는 것이 기존부터 고수해왔던 입장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논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도 뭐 당시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인지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선이 되시고 난 뒤에 네. 그 강아지는 어쨌든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예.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신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사이에 사실상 약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구두로 한 약속을 뒷받침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평산마을 비서실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한 두세 차례 정도의 계속해서 삐그덕거리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몇 달 전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 결국에 국무회의 상정까지는 안 됐던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뭐 사료값 때문에 뭐 돈 때문에 상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처 내부의 이견 때문에 네. 상정이 안 된 것이었고 예.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 안에서 해결되었어야 하는 갈등입니다. 예. 그런데 그 갈등을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행안부 네. 차원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이쪽에서는 아 그럼 알겠다 그럼 어서 근거를 마련해 달라라고 했고 최근에도 국정감사 기간에 행안위 소속의 의원이 질의를 했더니 뭐 서면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질의를 예. 했더니 뭐 곧 마련해서 다시 입법 예고를 하겠습니다라는 네. 것이 입장이었음에도 다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한 기한에 그렇다면 이쪽에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악감정이 있어서다라는 감정적 근거가 아니라 결국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 개정하겠다라는 그 기존의 입장 그 약속 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윤석열 정부 측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저는 도의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망신주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그 외신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그 풍산계를 뭐 또 파양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는데 조금 전에 오희정 교수가 지금 노선 그 정치적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과 똑같이 하지만은 예. 이렇게 그 상당히 일종의 붕괴를 했죠. 수의학과 교수고 예. 또 생명과 관련한 책을 여러 번 썼어요. 오희정 교수가.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그리고 이 그 반려견이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어떤 규정이 제대로 안 됐다고 아니면 지원이 안 됐다고 이것을 파양을 할 수 있는 문제냐. 그동안 문재인 전 네. 대통령은 지금 여러 번 저 계속 자료 화면에 나오지만은 이런 모습들고 뭐 갓 태어난 강아지에게 뭐 젖을 먹이는 이런 장면들 또 이번에 양산 사조로 갔어도 예. 우리 뭐 풍산개들이 잘 적응을 하고 있다 하면서 예. SNS에 계속 올리고 했어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일종의 보여주기식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또 그 네.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뭐 사료값은 한 35만 원, 그다음에 의료비 15만 원, 나머지 192만 원이 그렇다면은 이 개 관리비다, 사유 관리 용역비다. 예, 예, 예. 그러면은 본인이 안 키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한 그 정도의 돈을 주고 예.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고 그런 네. 문제까지 지금 불거지면서 이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네,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문제가 지금 예. 그 논란이 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무슨 절차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이야기죠. 예, 지금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이럴 경우에 얼마가 들 거냐. 이 지금 정부에서 아마 추산을 해서 예산 이 정도 들 거다. 이렇게 한 거지 실제적으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누구를 고용해서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라는 건 실제로 집행됐던 게 아니라 추산을 했다는 거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김정은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 세 마리가 이제 쓸모없어졌나 보다. 두 마리입니다. 나은 게 또 있어서 그런데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 주나 개도 건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냐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탄핵 직후 이 진돗개 키우다가 청와대에 놔두고 갔던 걸 문제 삼았던 적이 있었죠. 입양 때는 뭐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SNS에요. SNS에 남겼는데 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떠날 때도 그때 뭐 진돗개 유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남아있는 직원들이 분양도 하고 어디 보내고 했던 그런 기록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외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 이런 식의 이 논란이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좀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같이 생활했던 반려견이다 보면 어떻게든 좀 같이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뒷받침도 정부에서 좀 해줄 수 있으면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이렇게까지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건지, 또 이 반려견의 입장에서, 풍산계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할지 참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태원 관련해서 또 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요,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받은 이태원 참사 희생 피해자들의 명단, 사진, 이걸 확보해서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을 설립하자, 이런 걸 좀 논의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행안위에서는 문진석 의원의 문자를 놓고 밤늦게까지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민주당 의원의 핸드폰에서 드러난 참사를 정리하게 이용하자라는 그 문자, 충격을 넘어서 참담합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민주당 정무실장이 보낸 문자라는 게 저는 더 놀랍습니다. 책임자 처벌보다 희생자 얼굴 공개하고 프로필 공개하는 게 더 시급합니까? 정말입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까? 희생자 인권은 없습니까? 참 잔인들 하십니다. 그야말로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 아닙니까? 정말 이런 분들 자신들도 시간 좀 빼주시죠. 57초 남았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도둑이 재발전인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문자 메시지, 제가 작성한 문자 메시지도 아닙니다. 제가 이 문자에 대해서 실제로 얘기를 했어요. 당사자한테.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제가 얘기도 했고. 근데 이걸 마치 우리 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나치게 이 정치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유감입니다. 지지자로부터 받은 문자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정무실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자, 장대원 의원은 이 문자에 대해서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고요. 문진석 의원은 그냥 받은 거고 본인은 반대했다. 되지도 않는 일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박승민 전 비서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요. 아니 뭐 저는 저 문자를 문진석 의원이 보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예. 하고요. 다만 이제 저런 것과 관련해서 저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직자, 정무직 당직자라는 이제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던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좀 책임 있는 조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했었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저 내용이 뭐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참사 상황에서 적절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이것은 뭐 일반 시민이 보냈더라도 누가 그 문자를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라고 문제 제기가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정무직이고 뭐 상근하지 않는 직책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을 사람이 있다면 물어야 된다는 것인데, 다만 이것이 문진석 의원을 향해서 문진석 의원이 마치 이 문자에 동조한 것처럼 또는 민주당 전체가 마치 이 참사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공격을 여당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그 전선이 확장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뭐 박승민 전 비서관 말씀하셨듯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만,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156명의 희생자 유족 동의를 받아서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찝찝하다, 애도하라는데 이 156명 희생 외에는 아는 게 없다. 이름, 나이 알고 영정 앞에 진짜 조문하고 애도하고 싶다. 이런 글을 또 남겼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와 함께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의원들이 이태원 파출소, 이태원 역 앞에 있는 추모공간 유실물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박찬대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이름과 영정 앞에서 추모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 한번 보시죠. 언제까지 국민들이 추모를 하는데 국화꽃 앞에서 하냐. 영정사진이라든가 또는 위패라든가 이름과 관련해서는 유가족이 원하시는 범위 안에서 빨리 수습해서 국민들이 진짜 영정과 이름 앞에서
추모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네. 자, 이게 뭐 대책위원장이 이야기한 거라서 공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이제 박성민 전 비서관께서는 이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예를 들면 전 정무직과 관련되어 있는 분이 문자를 보냈고, 최민희 전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박찬대 위원장이 저렇게 희생자의 명단과 사진 공개를 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추모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정말 그러면은 희생자들의 유가족이 그것을 원하냐는 거죠. 자신들의 가족이 희생이 되었는데 얼굴과 사진이 공개되고 뭐 추모 공간에서 그들의 넋을 기리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그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느냐. 지금 처음에 우리가 애도 기간을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한 것은 애도를 하자는 것도 있지만 그 애도 기간에는 최소한 정쟁이 없고 그리고 2차 가해가 없어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저렇게 해서 사진과 이름과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추모 공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2차 가해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 것인가? 유가족들이 얼마나 원하는 것인가?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유가족들은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물론 애도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원인이 무엇이며 책임이 어디까지에 지는 것인가라는 거지. 지금 저렇게 유가족 들의 동의 여부를 하나하나 다 받아서라도 사진과 이름을 다 수집하자. 이런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모르고 네. 사진을 모르고 그 스토리를 모르면 저 앞에서 정말로 추모가 안 됩니까? 그럼 이제까지 그러한 공개적인 추모에 왔는 많은 시민들은 진심으로 추모를 안 한 것이 되는 겁니까? 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장제원 의원의 그러한 얘기가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그 운영위에서도요. 이 명단 공개 논란과 관련해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보시죠. 지금 정부 합동 분향소 설치된 것 전부가 다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죠? 그 없었죠. 예, 예. 그 유족들 그걸 다 받아야 돼요. 세상에 저는 그 어떤 분향소든 그 어떤 빈소에서든지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고 국화꽃다발더미 앞에다가 머리 수그리고 향 사르고 저러는 거 처음입니다, 이건. 시장님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 거기 그렇게 써놓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썼어요? 그 세상에 왜 희생자들이 뒤로 숨어야 됩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네, 희생자들이 네. 뒤로 가려져야 합니까? 희생자들이 이렇게 왜 가려져요? 예. 외신에서 희생자들을 찾아내가지고 보도하고 있어요. 짧은 얘기인데 눈물이 나요. 노 25세. 부모는 토요일 밤 그녀로부터 이태원에서 즐겁게 보내는 사진 여러 장을 연속으로 봤다가 밤 10시쯤 사진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왜 정부는 유족을 접촉해서 희생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영정을 공개해서 국민적인 애도와 추모를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비극적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그런 비통한 마음과 슬픈 그런 감정은 꼭 외신 아니더라도 저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국민이 어느 국민이 희생됐는지를 몰라야 되냐고요. 저희가 몇 군데를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유족들이 공개 원하지 않는 데들이 있었습니다. 다 접촉했습니까? 그 다 접촉했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예.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다. 이런 답변인데 진성준 의원은 다 공개해야 된다. 왜 희생자가 뒤에 숨어야 하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유가족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이 동의하면 당연히 해야 될 문제이고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추모를 하고 추모제를 하고 그랬을 때 다 이름이나 영정 사진들이 있는 게 원칙이었죠. 저도 없을 때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이 참사 초기에 참사 희생자라고 하지 않고 사망 사고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현 정부가 근조 리본을 다는데 근조란 말이 없이 근조 리본을 거꾸로 달았어요. 그리고 근조라는 글자를 없앴어요. 왜 그럴까 했는데 이분들이 책임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인 건지 네? 아니면 어떤 뭐 이런 이상한 소문들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유가족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추모를 위해서는 실은 이름과 영정이 예. 나오는 게 원칙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미 미국에 있는 뭐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거기서는 명단을 지금 수집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 단순한 추모를 위한 것인가. 네. 그렇지 않다고 국민의힘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문진석 의원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상근 당직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다면 어떤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세월호 7년 동안 이어온 세월호 공간처럼 그것을 어떤 그 정치 선전의 장으로 삼기 위한 것 아닌가. 예.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세월호의 그 부분과 이걸 비교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유족들이 원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